안녕하세요. 저는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의 CTO 정윤진입니다. 저는 CTO로서 광고 매체 관리, 송출, 편성, 소재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개발 방향과 기술을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엘리베이터 TV 기업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는 2017년 사람과 기업을 이롭게 한다는 창업 이념과 입주민의 더 나은 생활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설립했습니다. 현재 7만 9천여 대의 엘리베이터 TV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주민들은 포커스 미디어가 직접 제작한 영상 콘텐츠, 뉴스와 날씨, 생활정보, 관리사무소 공지사항 등을 가독성 높은 TV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는 사업 초창기 온프렘 기반의 엘리베이터 TV 관리 및 광고 송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확정을 고려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조에서 계속 확장하다 보니 점점 기형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의 사업 성장 고려 시 이러한 현 시스템으로는 사업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클라우드의 사용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엘리베이터 TV의 통제가 필요했으며, 이 기반 기술에 AWS IoT를 선택했습니다. 영상 소재나 편성을 제공하는 람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었습니다. S3를 통해 영상을 업로드 받으면 이를 각 엘리베이터 TV 타입별로 자동으로 트랜스코딩을 수행하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주로 엑셀로 작업하던 송출 로그 리포트 작성 등의 데이터 작업에 대한 자동화가 필요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채널을 만들고 다양한 타겟 그룹을 선정하여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사업 확장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WS IoT 룰 엔진을 통해 각 TV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들을 실시간 처리하고 집계함으로써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AWS 서버리스 도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타임 투 마켓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포커스 미디어의 기술팀에서는 보다 안정적이며 다양한 광고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시청자 만족도 분석 등을 코드와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여 더 좋은, 항상 보고 싶은 엘리베이터 TV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